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혜라고 하고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는 남편 따라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진영이라고 하고요. 인테리어를 한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있으면 계절 변하는 모습도 보고 하니까 그런 단독주택을 찾으려는 게 1차적이었고요. 어렸을 때 살던 기억이 좋게 있어가지고 식구들끼리 벅적벅적 하는 모습. 집 사이즈만한 마당이에요. 로망이었어, 저 마당이. 사실 이 집을 선택한 것도 마당이 다였거든요. 대지 45평에서 집이 뒤쪽에 가 있고 전면이 마당이에요. 그래서 집이 한 16평 정도 되고 마당이 한 18평 돼요. 오래된 집은 도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상 파보니까 60년 된 그 컨디션이 여실히 드러나서 기반부터 잡느라고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 두 달 반 정도 공사했네요. 옆에 집하고 맞닿아 있어서 눈이 마주칠 지경인 거죠. 저희도 저걸 통해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지만 면에 있는 집들도 그냥 창문에 남의 집이 보이는 것보단 초록초록한 느낌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저기 끝에 있는 사철나무하고 모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 얘기 들으니까 저기 40년 이상 된 나무를 함부로 베기에는 좀 무리하잖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 저기 있는 상태에서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키워도 40년 후에 만날 수 있는 나무인데 잘 관리해서 쓰면 좋겠다. 아예 외부랑도 통할 수 있게 이동성을 가지고 싶었어가지고 폴딩도어로 하자. 외벽하고 창이 나기 때문에 단열이 될까 사실 고민했었거든요. 이제 단열형 폴딩도어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올 겨울 나름 잘 났어요. 19도까지 떨어져도 안 춥더라고.
drumming of the rain cannot compare with her. To worry, baby, all is day. 저 유일한 혼수예요. 결혼하면서 가져왔던 유일한 혼수인데, 집이 작아지면서 드릴 수 있을까? 화장대조차도 들어올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들어왔더라고. 다행히 들어와서. 네. Kiss goodbye to this wondrous town and nights. All the laughter we will never have. All the sunset we won't catch. Mm. 원래 화장실이 하나예요. 사이즈가 한 뭐 1.3, 1.5에 2m, 2.3m 되는 보통의 화장실인데 반으로 쪼갰어요. 생각보다 이 노후주택을 고치는 건 예상외 돈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뼈대만 남겨놓고 하나씩 철거를 해야 되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원래 예산은 한 7천 정도였는데 실제 들어간 금액은 직접 했는데 1억 2천? 직접 하지 않았으면 1억 5천 나왔겠죠. 깜짝 놀랐어요.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요?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60년 된 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머물러 갔잖아요. 저희가 이 집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좀 각별한 마음도 들어요. 보통 인테리어 하러 가시면 벽지는 뭐하지? 싱크대는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뭔가 마감재를 고르는 건 그 다음 문제지. 사실은 본인들이 가족들하고 어떻게 살지를 먼저 고민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될지를 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Can't stop the time, but time can't stop us. Never too late to go off. Never too old to go off. Never too late to go off. So go on. Never too late to go off. Never too old to grow up. Never too late.